좋습니다. 선생님, 킵동사를 내가 설마 모를까요? 예, 킵동사 여러분 모르십니다. 제대로. 킵의 기본 뜻은 뭡니까? 예, 뭔가를 유지하거나 지켜나간다는 것이 기본 뜻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킵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명사 목적어를 받고 지속, 보유, 보존, 지키기, 유지하기. 이것이 가장 기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목적어로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맞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you may keep the change. 이런 경우에는 change가 두 개의 뜻인데 하나는 변화란 뜻이 있고 하나는 잔돈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보시면 뭐냐 하면은 택시 같은 걸 내릴 때 잔돈 것을 줄라 한다든지 또는 레스토랑에서 어떤 빌지를 주고 난 다음에 잔돈 줄라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말이 you may keep the change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러면 잔돈을 뭐 해라? 너가 keep 해라. 이런 얘기니까 가져라. 네가 뭐 해라? 보유해라.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잔돈은 가지세요란 말이 you may keep the change 이런 뜻이고 두 번째 I keep faith with my friend. 나는 친구와의 faith 무엇을? 신의. 알겠습니까? 충실함, 배반치 않음이란 말이 faith거든요. 그것을 뭐한다? 지킨다. 의역하면 나는 의리는 꼭 지킨 놈이다. 이런 말이 I keep faith with my friend.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도 He has kept the world's record for men's 100 meters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이럴 때 keep 뒤에서 보통 record를 갖다가 받으면은요. 그 사람은 남자 100m 세계 기록을 뭐하고 있다? kept하고 있다. 뭐 그가 지키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record, 그 다음에 keeper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holder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holder. 이렇게 record keeper 또는 record holder 하면은 기록 보유자 또는 기록 유지자, 기록 보유자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래죠? 이번에 이제 이승훈이가 남자 5000m인가 10000m인가 10000m에서 그 아시아 신기록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AR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Asian Record의 아마 약자일 것입니다. 그것이 알겠습니까? 아시아 기록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Record Keeper 또는 Record Holder라는 말을 씁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예, 내 보시니까 어우 이승훈이 진짜 대단해요. 그죠? 생겨도 잘생겼잖아요. 승훈이는 보면 쉽게 잘 되고 막판 스퍼트는 정말 탈출을 불허하죠. 그죠? 야, 마지막에 힘이 다 떨어졌을 때, 그죠? 치고 나온 거 보면 미친 듯이 치고 나오잖아요, 그죠? 대단해요, 그죠? 야, 이승훈. 갑자기 이승훈이 좋아졌어요, 요즘요. 요즘 스포츠 바람이 불고 있어갖고, 요즘 그 어린 돌들도 굉장히 요즘 스포츠를 많이 하고 있죠? 요즘 보면 뭐 육상 경기대회도 하고, 수영 경기대회도 하고 있고, 그죠? 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돌들도 그걸 많이 하고, 특히 미노라든지, 또 그 깝샤인 볼트, 조건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또 루나 FX인가? 루나가? 그냥 운동 진짜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루나가 작년도에 그 추석 때도 그 운동 잘하더니 이번에도 보니까 운동을 잘하더라고요. 그 재경이는 또 아빠가 저기래요. 그저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이었대요. 여기서 재경이가 그 수영에서 어제 은메달 땄잖아요. 재경이 말고 걔 누구야? 그 우린가 걔가 금메달 따고 걔네가 저 같은 그룹 아닌가? 우리하고 재경이가? 걔네들 시크릿인가 뭔가 걔들이? 애프터스쿨인가? 재경이와 우리가 어디야? 자식들이 나보다 더 몰라 어떻게 해. 너네가 뭘 알아? 단어를 알아. 아이돌을 알아. 도대체 어? 아이고 자식들 공부도 안 하고 TV도 안 보고 이제 뭐 하는 게 없어요 아무튼 간에. 자 여기 보세요. Please keep this film in a dark and cool room 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film을 어디에다가 in a dark 어둡고 cool 서늘한 방에다가 뭐 하십시오? keep 이런 경우에는 보존하세요 내용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The clock keeps good time. 자, 그 시계는 훌륭한 시간을 보존한다, 지킨다. 의역한 무슨 뜻? 훌륭한 시간을 지킨다가? 잘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계가 잘 맞아 이런 말 때 clock을 주로 하고 keeps good time. My watch keeps good time. 내 시계는 항상 잘 맞아. 이런 말. 오케이? 요즘은 이제 그 무색한 말이 되었어요. 요즘은 시계 안 맞는 시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옛날엔 이런 말들 꽤 썼었어요. 태엽시계 쓰던 시절에는 keeps good time. 시간 잘 맞는다 이런 뜻이고 만약에 이걸 사람을 주어로 썼다 그럼 어떤 뜻일까요? He keeps good time 하면요 시간을 딱딱 잘 지킨다는 말 He keeps good time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keep이 두 번째 뜻 중에서 사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른 뜻입니다. 아까는 뭐다? 지키다 보존하다 유지하다 개념이었다면 이번에는 뭐라고? 사육 개념입니다. 자 이 사육은 뭐냐면 기르는 건데요 keep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재배나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해서 기를 때는 주로 어떤 동사 쓰냐 하면 grow라는 동사 G-R-O-W 또는 raise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keep은
취미나 또는 그런 걸 위해서 계속 키우는 거는 보통 킵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항에다 금붕어를 만약에 두 마리 키운다 할 때는 주로 뭘 쓴다고요? keep 동사를 쓰지. 만약에 grow 동사나 raise 동사 쓰잖아요. 그럼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금붕어가 어느 정도 자란다면 뭐 하고 싶어서 fry 해가지고 먹겠다. 이런 의미라면 보통 grow나 raise를 많이 쓰지만 keep은 뭐냐면 주로 그냥 취미나 취향으로 뭔가를 갖다 계속해서 돌보아가면서 기르는 거. 그럴 때는 keep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뭐 같은 개념이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일기나 장부 따위를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적어가는 것도 keep 동사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 쓰다 할 때 동사 write diary 하지 않고 keep diary 한 말 쓰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빠짐없이 간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keep을 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is garden is well kept 해가지고 이 정원은 자, 어떻게 되어진다? 아주 잘 보살펴지고 있다. keeping이 아주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야. 유지 개념이죠. 손질해서 잘 돌보아진다. 두 번째, he keeps a large family. 그는 아주 대가족을 뭐하고 있다? keep하고 있다. 이것은 부양 개념. 원래는 이제 가족을 뭐 사육하다 그런 건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뭐 가족을 키운 다음에 먹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일매일 먹이주고 물갈고 뭐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가족이니까 부양하다 개념이죠. I keep a dog and two cats 에서 나는 개 한 마리 고양이 두 마리를 뭐하고 있다? 이런 것도 부양 개념보다는 개고양이는 이제 기른다 사육 개념이고 그 다음에 Do you keep a diary? 자 일기를 쓰십니까? 이런 말할 때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이것도 keep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뭔가를 관리한다 개념에 들어가는 말이 두 번째 개념이다. 자 정원을 매일매일 관리하니까 정원이 아주 우거지지 않고 잘 보존되어진다. 또 가족을 매일매일 잘 돌본다는 얘기니까 부양하다. 근데 개와 고양이를 매일매일 밥주고 응아도 치워주고 하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키우다 개념. 마지막 일기도 매일매일 하는 것이니까 꾸준하게 써간다. Keep a diary란 말도 쓰고 keep a journal이란 말도 씁니다. 일기 쓰다 할 때 이 뜻만 알고 있으면 이거 나올 때가 있거든요. Keep a journal 이거 나올 땐 뜻 몰라서 망합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십시오. Keep a journal까지 일기 쓰다. Keep a diary or keep journal까지요. 자, 그 다음 넘어갔어요. 이번에 이제 keep이 I-O, D-O가 나오는 것인데요.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렵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따로 떼어놓다, 떼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떼어놓다 또는 떼어주다. 이게 애기 을르리니까 사형식 수요동사 개념이거든요. 자, 엄마가 형 몫으로 뭘 따로 떼어놓는다라든지 아빠가 내 몫으로 뭐 이 저 아파트를 갖다 따로 떼어놓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keep I-O, D-O를 써서 애기애기를 따로 떼어놓아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용식에서. 그래서 Will you keep me a good cut of beef 했죠. 그죠? 자 무슨 말입니까? Will you keep me 나에게 a good cut of beef 했는데 이제 원래 a cut of 하면은 직역하면은 한번 이렇게 퉁 칼로 쳐서 잘라낸 모양을 갖다 cut off라고 하거든요. 근데 beef니까 쇠고기 아닙니까? 그죠? 소고기인데 그것이 여기서는 어떤 뜻입니까? 좋은이란 뜻이 아니라 뭐 충분한이라는 뜻이 돼서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 나에게 큼지막한 고기 한 점 따로 좀 떼어 놓아 줄련 이런 얘기입니다. 나 지금 못 먹으니까 내 목 좀 큰 거 잘라 갖고 보존 좀 해줘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keep me a good cut of beef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에? 누구누구에게 따로 떼어내서 주다란 그런 개념으로 쓰는 말이 사형식 keep 좀 드물긴 하지만 하나 소개했고요. 자, 오형식은 정말 많이 나오죠. keep 다음에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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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이렇게 해서 목적어 뒤에다 이 부분을 목적 보호로 명사와 형용사를 봤는데 한 번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형용사에는 뭐도 포함되어진다? ing나 뭐? pp도 포함되어지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곧 나오게 될 거야, 알겠어? 자, 우선 먼저 이거부터 볼게. 이거는 오형식이기 때문에 뭐뭐를 뭐뭐로서 뭐하다? 유지하다, 지켜가다 이런 뜻이 되겠고 이거는 형용사 하면은 뭐뭐를 어떠한 상태로 유지하다, 지켜가다 뜻이 되는 거야. 자, 유지하다 개념. Let's keep it a secret. 자, 그것을 무엇으로? A secret. 비밀로 뭐하자? 유지하자 또는 지키자. 다음, I kept myself warm by walking up and down. 나는 내 자신을 어떤 상태로? warm, 따뜻한 상태로 유지시켰다. by ing, 뭐 함으로써? walking up and down. 자, 왔다 갔다 계속 걸어줌으로써 내 자신을 따뜻한 상태로 유지시켰다. 의역하면은 계속 걸어서 몸의 체온을 떨구지 않았다는 뜻 되겠고요. 마지막 예문이 I'm sorry that I have kept you waiting. 죄송합니다. 내가 have kept you, 당신을 waiting. 자, ing 온 거 보이시죠? 그죠? 계속해서 기다리도록 유지시켜서 죄송합니다. 의역하면은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정도 되는 것이 Sorry, I have kept you waiting 정도 되는 것입니다. 목적 보호받아서 오형식입니다. 자, 다음 이제 여기 보시니까 keep에 또 다른 게 나왔는데요.
keep 명사 from ing 이거 정말 자주 나오는 수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명사를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뭐하다 지켜내다라는 뜻이에요. 이 주어가 이 명사를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지켜낸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잘 해보세요.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지켜낸다는 얘기는 그 행위를 한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야. 잘 생각해봐. 자, 나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나는 그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으로부터 지켜냈다. 그런 얘기는 그 사람이 결국 실수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keep 명사 from ing는 결국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막아내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 막아내다.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거 막아내다. 못하게 막아내는 거. 자, 그런 의미로. 그래서 she couldn't keep herself from weeping. 그녀는 그녀 자신을 뭐 하는 것으로부터 weeping, 흐느껴 우는 것으로부터 막아낼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무역한 무슨 말이야? 그녀 자신을 흐느껴 우는 것으로부터 막아낼 수 없어. 지켜낼 수 없었어. 의역한 무슨 뜻이겠어? 울었다. 야, 그냥 간단히 말하면. 도저히 안 울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걸 막다. 이거 갖고 예문 한 세 개만 더 해볼게. 첫 번째 뭐냐면은 폭우가, 알겠지? 우리들이 소풍을 즐기는 것을 막았다. 한번 해보자. 시작. The hard rain or the heavy rain kept us from enjoying our picnic. 이해됐지? 이렇게 하면은 keep 목적어 from ing가 성립되겠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녀의 욕설이나 그런 말이 그녀 자신이 예를 들어서 숙녀로서 인식되어지는 것을 막았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 her dirty language kept her, 됐냐? from being accounted, 아까 account가 우리 어떤 뜻, 간주하다 뜻이 있지? 그래서 being accounted, 그 다음 뒤에서 a lady. 숙녀로서 인식되어지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겉모습은 멀쩡했는데 말하는 싹수가 들어보니까 숙녀가 아니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해볼까? 뭐뭐가 뭐뭐 하는 걸 막.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지병이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막았다. 라고 한다면 his long-term disease 한 다음에 kept him from being a hero 또는 from being famous. 이렇게 하면은 지병이 그 사람이 유명해지게 되는 걸 막았다. 의역한 병 때문에 유명해지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keep 목적어 from ing. 알겠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보시면은 keep 다음에 형용사음은요. 그냥 이 상태 유지하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stay 동사하고 똑같아요. 바로 어떤 상태 유지하다 해서 he kept awake. 그는 잠 깬 상태를 유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잠 깬 상태를 유지하다.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he kept 한 다음에 뒤에다 뭐 하면 됐다? 뭐 he kept 만약에 rich 그럼 무슨 뜻이겠어? 그 사람은 부자인 상태를 유지했다. He kept 뭐 하냐면은 뭐 할 수 있을까요? Well 한 다음에 informed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박학다식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것도 keep 다음에 형용사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eep 다음에 ing 받으면 동명사 받아서 어떠어떠한 행위를 계속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keep ing가 따라서 the child kept crying. 그 아이는 계속 울었다. 계속해서 뭐뭐하다 keep ing고요. 계속해서 뭐 그 아이는 계속 울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 공부했다. he kept studying 하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뭐뭐하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동사로서 keep이 사용되어지는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를 받지 않고 그냥 주어가 오래 가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주어 오래 가다. 그래서 I will keep in touch with you. 나는 너와의 접촉 속에서 오래 갈 거야. 직역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오래 갈 걸 무엇 속에서? 접촉 속에서. 누구와의 접촉? 너와의 접촉 속에서 오래 갈 걸. 의역하면 계속해서 너랑 연락 트고 지낼 걸 정도 되겠습니다. This milk won't keep till tomorrow morning 했습니다. 이 우유는 won't keep 오래 가지 않을 걸 언제까지?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때까지는 가지 않을 걸 정도니까 그 전에 상한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오래 가다 오래 가지 못하다. 자, 그 다음에 keep과 관련된 주요 수거들 몇 개 더 공부해 봅니다. keep away란 말은 목적어를 away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시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keep it away 어떤 뜻입니까? 다가가지 마. keep it away. 그것을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시켜. 의역하면 거기에 다가가지 마. 거기 가지 마.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 멀리해. 그럼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은 멀리해라. keep him away. 됐습니까? 그녀를 멀리해라. keep her away. 이해됩니까? 뭐 흡연을 멀리해라. keep smoking away.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away 시킨 상태에서 유지시키는 거니까 멀리해라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I could have kept my anger in 했습니다. 자, 나는 나의 anger를 갖다가 분노를 갖다가 keep in 할 수가 없었다. 자, keep in 직역해 보세요. 어떤 뜻인가? 나의 분노를 안에다가 유지시킬 수가 없었다. 분노를 안에다 유지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꾹 뭐 억제하다 참다지. 근데 유지시킬 수 없었다. 그럼 뭐 했다는 얘기야? 폭발했다. 터졌다. 빵! 뚜껑 열렸다. 오케이? 그 얘기. 그다음 keep up the grass란 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건데요. keep up the grass는 원래 keep off가 오면은 무엇무엇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부터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풀밭에서 떨어지세요. 풀밭에 출입금지 이런 말이 되는 것이 keep off. 그러니까 keep off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그냥 아예 출입금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 출입금지. keep off the grass. 풀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 정도가 되는 것이 keep과 관련된 주요 수거. 그 다음 가보세요. 자, 예문으로. 예. They kept on tried as they were 했습니다. keep on 이란 말도 그냥 계속 가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되다. They kept on and tired as they were. 자, 그들은 비록 뭐 했지만, 피곤했지만 계속했습니다. 내지는 계속 갔습니다가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서 와, 생소하다 그런 생각 들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양보의 부사절에서 지난번에 뭘 배우셨냐면요. 도 뒤에서 주어, 동사, 보 이렇게 나올 때 보가 문두로 나오면은 보가 뭐로 바뀌고 as로 바뀌는 그런 양보 부사절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비록으로 딱 보시면서 해석해야 됩니다. 비록 그들이 피곤했지만 그들은 계속했다 또는 계속 갔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It is hard for an old man to keep up with times. Keep up with. 중요한 수거죠. 무슨 뜻입니까? 무엇무엇과 보조를 맞추다 떨어지지 않다. 뒤처지다 이런 말이 뒤처지지 않다 이런 말이 keep up with it. 따라서 an old man이 노인이 to keep up with the times는 시대입니다. 노인이 그 시대와 보조를 맞춰 간다는 것은 hard 어려운 일이지.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노인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딱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알겠습니까? 갑자기 딱 뭐야? 아이폰을 딱 흔들더니 막 알겠습니까? 디리리리리리 말해서 놀면서 알겠습니까? 음악 딱 귀에다 꽂고서 딱 하면 딱 이러면서 예, 네, 그러면 오, 그죠? 네, 노인 시대를 맞춰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노인용 폰이 실버 폰이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쓰는 거. 이렇게 자판 되게 크고 알겠습니까? 나누어지는 구획이 명백해서 이게 쩍. 근데 저는요, 아이폰을 써 보면은요. 아이폰이 좀 제일 잘못 만드는 게 그 자판 자체가 너무 터치가 잘못하면 실수를 많이 하겠어요. 물론 이게 연습 많이 하면은 만큼 찍지만 가로로 돌려놓고 찍지 않으면 거의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의 자판이 좀 컸으면 하는 그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예, 좀 작아. 여러분도 괜찮으세요? 실수 좀 하는 편이에요? 아이폰이 없어서. 예. 잘 모르겠죠. 어때요? 갤럭시. 예, 근데 같잖아요. 자판 체계가. 다르나요? 아, 갤럭시는 천지인 쓰나요? 아, 삼성. 아, 그럼 자판 크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근데 아이폰 자판 굉장히 작아요. 요만해요, 진짜. 이거. 굉장히 작아요. 아이폰 써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네, 쓰기 어떠나요? 조금 불편하죠?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아, 손이 굉장히 가는 모양이에요. 자,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근데 안 고쳐요. 이렇게 하다가 오타 나오면 그냥 귀찮아. 상대방 알아듣겠지 해가지고 그냥 보내요. 그럼 상대방 알아듣더라고요, 결국은요. 자. 근데 그것 때문에 맞춤법 틀렸다고 저 혼내키지 마세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귀찮아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자, you may have this for keeps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다지 그렇게 저기 꼭 외워야 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당신은 이것을 가져다 줬다. for keeps, keeps로. keeps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 일종의 당신이 가져도 되는 것, 뭐 선물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 그래서 선물로 이걸 가져도 좋아 정도인데 이건 뭐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보세요. Mom made sure we did our party, we did our part by keeping our rooms neat. 자, 이거 keep 동사 몇 형식입니까? keep 목적어 목적보 몇 형식? 오 형식이죠. 그러면 엄마는 made sure, made sure가 무슨 뜻? 어떤 것을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엄마는 무엇을 확실하게 했다? We did our part.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셨다. by ing 뭐함으로써 keeping our rooms neat 우리들의 방을 neat 말쑥한 정리정돈이 잘된 상태로 유지시킴으로써 우리들의 역할을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셨다. 의역한 무슨 말이냐면 너 네 방은 네가 확실하게 치워라. 네 방은 네가 확실하게 치워라. 엄마가 그것까지 안 해준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들의 역할을 갖다가
방을 이런 상태로 유지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각각 제할 일을 갖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셨다 정도의 뜻이 되는 것이 keep, 지금 여기서 keep, 목적어, 목적보. 계속 5형식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갔어. 지금 keep이 여기서 끝이 났지만요. 잠깐만 제가 keep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거는 이렇습니다. 이쪽 잠깐 보세요. keep은 지금 5형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keep 목적어 다음에 아까 목적보 이거 받았잖아요. 그죠? 자, 목적보에서 여러분이 명사 받는 거하고 형용사 받는 거 보셨어요. 그죠? 근데 저 형용사에는 ing나 pp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죠? 요 ing도 봤는데 pp는 살짝 안 보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립니다. 목적어를 무엇 무엇으로서 지키다 유지하다. 목적어를 어떠어떠한 상태로 유지하다 지키다. 목적어를 ing 오면 무슨 뜻? 계속해서 뭐뭐하게 지켜내다. 이거는 pp는 목적어가 뭐뭐 되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제 아빠 현관문 닫을까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야? 이렇게 말했으면 열려있는 상태죠, 그지? 근데 아빠가 그냥 내버려둬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Keep it. 자, 열려진 상태, 지금 잠겨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내버려둬야 어떻게 해줄까? 물론 여러분 형용사로 open 써도 됩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unlocked 이렇게 써도 됩니다. 요거 쓰는 거죠. lock이라는 단어가 잠그다 아닙니까? locked 되어진 뭡니까? 잠겨진 상태 아닙니까? unlocked는요. 잠겨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시켜라. 그 얘기는 그냥 계속 내부도 되겠죠? 그럼 요거 빼면요. keep it locked 하면 뭐가 됩니까? 아빠 현관문 열까요? Keep it locked. 무슨 말이야? 계속 잠겨진 상태를 유지시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지 개념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밤이 됐습니다. 벽난로를 떼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장에 삽니다. 벽난로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빠, 이제 불 끌까요? 자기 전인데? 아니야, 오늘 밤은 영하로 기온이 많이 떨어질 거야. 따라서 장작불을 어떻게 해라? Keep the fire. 자, 뭐가 될까요? Be, you. R, N. 오케이. 왜냐하면 계속 개념이잖아. 그치? Keep the fire burning 해야지 불을 계속해서 타고 있는 상태로 유지시켜나가 되겠지. 이해되지, 그치? 그니까 이건 아예. 그니까 여러분 이걸 구별 잘해야 된다. 이게 이 얘기 하는 거. 내가 이 예문 드는 이유가 어떨 때 PP고 어떨 때 ING 쓸지 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바퀴를 계속 굴러가게 만들다 하면 당연히 뭐겠어? Keep the wheel 다음에 running이 되겠지. Keep the wheel running. 근데 수동되어진 상태를 유지시킨다 했을 경우에는 뭐냐면 PP가 온다는 얘기야. 알겠어? 수동되어 그러니까 수동의 개념인지 능동의 개념인지 판단을 좀 하셔야 돼. 어? 아까 바퀴가 굴러가는 거는 keep the wheel running이 되겠지만은 이런 경우는 지금 이런 경우도 burning이야. 왜냐면 불이 계속 타는 거니까. 알겠지? 근데 수동되어진 상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어디에다가 뭐 한다? keep 한 다음에 keep him 이렇게 한번 해보자. keep him 한 다음에 뭘까? 이렇게 써. 자, 이해되지 이제? keep him hired 어떤 뜻이야? 그 사람을 hired 고용하다가 hire잖아. 그럼 그 사람을 고용되어진 상태로 유지시켜라. 의역하면 무슨 말이야? 자르지 마.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가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되어진 입장이니까 PP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왔어? 이렇게. Keep him working. 자, 일을 현재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고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유지시켜라 뜻이니까 걔 방해하지 마.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어떨 때 아닌지 어떨 때 잘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이 사람이 이 행위를 계속하는 입장이냐 이 사람이 쏭되어진 입장이냐라는 그걸 보시면 INGPP를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keep 동사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keep 동사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keep 동사. keep. 자동사로 뜻이 뭐라고요? 자동사로는 지속되다라는 뜻입니다. 오래가다 지속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수거가 뭐가 있다고요? Keep in touch with. 그 다음에 keep up with. 이 두 개는 필요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뭐야? 무엇무엇에 뒤처지지 않다. 따라잡다. 이거는요. 무엇무엇과 연락을 계속 오랫동안 취하다. 알겠냐? 자, 그 다음에 keep이 뒤에서 뭐 받는 거? 명사 받음은 무엇 무엇을 지키다, 유지하다, 보존하다 할 뜻도 있지만은 기르다, 부양하다, 뭐 사육하다 이런 뜻도 있어서 keep이 뒤에서 형용사 받으면 어떠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야. 알겠어? 그 다음에
keep 뒤에서 ing 받으면은 어떠어떠한 행위를 계속하다라는 뜻이 돼서 동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keep 뒤에서 목적어 받고 목적 보호 받으면은 목적어를 어떠어떠한 존재로 지키다, 목적어를 어떠어떠한 상태로 유지하다, 목적어 여기서 ing pp도 있었어. 계속해서 뭐뭐 하게 하다, 뭐뭐 되어진 상태를 유지시키다. 그 다음에 keep 뒤에서 목적어 뒤에서 from ing 받으면 목적어가 이거 이거 하는 것으로부터 막아내다, 지켜내다 뜻이,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이 keep들을 몽땅 여러분 다 외우고 계셔야 돼. 빠진 거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잔동 가절할 때 keep the change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알겠냐? 자, 그 다음 오래 가다라는 뜻도 있었어. 아까 뭐 우유는 오래 못 갈 것이다. This milk will not keep long. 이런 말 하면 오래 못 가라든지 그런 거. 같이 해서 keep 동사 만만하다고 보면 절대 안 된다고. 완벽하게 다 외워둬야 돼. 이게. 자, 이렇게 해서 keep을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하나 했어요. 이게 하나 한 거예요.